열리네. 자비스. 내가 빨간색으로. 와. 전매기는 보자 아니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줄을. 대박. 오.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1:1 스케일의 헬멧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훈이 형. 아, 1:1 헬멧 좀 많이 하지 않았나요? 또 더 이상 할 헬멧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어보니까 벌써 1:1 사이즈 헬멧만 한 10개 넘게 보여드렸더라고요. 오늘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1:1 스케일 헬멧의 끝판왕. 진짜 이거 대단한 녀석들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지금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으로 한번 깔고 시작 해보시죠. 이 영상은 저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헬멧 1:1 사이즈의 단독 영화 버전 앤트맨 헬멧과 아이언맨2에 나왔던 아이언맨 마크5 1:1 스케일의 헬멧 되겠습니다. 똑같은 헬멧이고 같은 1:1 스케일인데 박스 차이가 뭐 한 3배? 부피까지 합치면 뭐 한 진짜 서너 배 차이가 날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단은 아이언맨 말고 앤트맨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었나요? 한번 이제 그 휘몰아쳤습니다. 그 이제 샵들마다 할인을 막 때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득템을 했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정가가 6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산 가격은 할인을 해서 그거보다는 좀 아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박스를 열고 안에 있는 네 박스를 열어. 이거 뭐야? 카툰 박스를 열었는데 또 작은 카툰 박스가 나오는데? 이거 뭐 무슨 러시아 마리오카 인형이야? 뭐야 이거? 열어서 안에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열어봅니다, 열어봅니다. 요렇게 들면은 아, 앤트맨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오, 요게 실제로는 좀 쓸 수 없는 헬멧입니다. 자, 살살살살 들어서 네 실물을 영접 하시죠. 저기 성형외과 가면은 네 저기 이거 붕대 감듯이 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수술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실게요. 칼이 잘 안 드는 건가 이거? 아유. 자, 이거 뭐 설명서도 없는 느낌이고. 자,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 바로 지금 뒤쪽에 여기 지금 도장이 까진 느낌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요거 조금 아쉽고 6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애매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뭔가 이렇게 이제 울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움직입니다. 이게 실로 좀 고정이 돼 있어서 아, 이게 뭐 디테일이 너무 좋습니다라고는 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요 안에도 여기 뭐 좀 요런 부분들 네 돼 있길래 소리가 혹시나 나나 싶었는데 이제 네 라이트가 들어오게 하는 네 그런 전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헬멧 자체의 요런 디테일은 그래도 좀 좋습니다. 네, 괜찮고요. 옆모습에서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네 뜨는 듯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부분들 네 여기도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네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이렇게 네 불이 들어올 수 있게 여기 이제 접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해서 딱 꽂으셔야 되고 여기 뒤에 연결되는 부분도 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이런 느낌. 여기가 지금 살짝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들리는 건가? 아, 열리네. 어? 그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Nope. 실제로 쓰려면 네, 뒷부분을 뭔가 글라인더로 뭐 갈든지 해가지고 벗겨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요 녀석은 뭐 내려가진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려면 여기 뭐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요쪽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인 채로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네요. 사실 저기 전시장 안에 들어가려면 좀 상시 전원 사실 단자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상시 전원 단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온으로 설정을 일단은 하고요. 뒤에 여기 지금 전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건전지를 넣어서 여기 이제 라이트를 켜주면요.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네,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세 부분이 들어오고 당연히 반대쪽도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아래쪽으로 보면 불이 예,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고글 부분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제가 딱 만졌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차가운 금속을 생각을 했거든요. 소리를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쇳덩이는 아닙니다. 약간 이제 묵직한 플라스틱 느낌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자석으로. 오! 오! 이렇게 젖혀지네? 아, 막 부서질 것 같아서 좀 예, 조심스럽긴 한데. 제 얼굴 크기랑 비교했을 때, 네, 얼굴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의 앤트맨 헬멧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앤트맨 헬멧이 에피타이저였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이 녀석입니다. 바로 오! 아이언맨 마크 5 헬멧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이언맨 헬멧 자동 개폐를 막 보여드리면서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했었잖아요. 그 녀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접하고 나서 너무 멋있어서 구입을 했고, 가격대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29만 원을 줬었고요. 박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 헬멧만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좀 불안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니까 막 뭔가 짤랑짤랑 소리가 들려서 사실 미리 열어봤습니다. 부품들이 좀 이렇게 분해가 돼 있었어요. 최소한의 이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충격 정도는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좀 들어있지 않았던 그런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박스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제조사는 오토킹이라고 써 있는데 오토킹, 자동왕. 헬멧을 이렇게 열었을 때 아,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충격 흡수가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닐만 하나 쌓여 있었거든요. 마크5는 헬멧이 여러분들 무슨 색입니까? 네, 빨간색에 은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 뭐 그 외에는 뭐 리모컨 하나 들어있고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 최근에 보여드렸던 그 마크 50 그 데미지 반파 헬멧 그 녀석에 비하면 뭐 100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런 부분들이 뭐 은색이기 때문에 요런 스크래치가 나면 뭐 한없이 날 것 같은 그런 재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반짝반짝 하는 것이 뭐 마감 처리도 사실 오히려 뭐 킹아츠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요런 부분들. 뭐 뜨는 부분도 크게 없이 요게 살짝 여기 좀 찍힘이 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는 박스가 작은 거 치고는 뭐 잘 왔다고 봐야 됩니다. 뭐 레드선 해야 되겠죠. 뒷부분도 요런 식으로 탈착이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뭐 전혀 티가 나지 않게 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예쁜 것 같습니다. 마크5는 좀 뭔가 이런 데가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갈라진 부분들을 또 잘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안쪽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여기 이쪽에 진짜 이 기계적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쓰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안쪽에 뭔가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내장이 돼서 여기 자체가 벌어졌다가 다쳤다라는 걸 또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뭔가 이제 음성인식 장치도 들어가 있고 뭐 전선들도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내부 자체도 봤을 때 아 그냥 허투루 만든 마스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헬멧들 중에는 가장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건전지가 리모컨에는 AAA 건전지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뒤쪽에 여기 포켓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포켓을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통수가 조금 묵직할 수 있어요. 건전지가 또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건전지를 4개 넣어주고 이 건전지 총 5개는 물론 결매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 부분에 전원 버튼을 켜주면 살짝 반응을 하죠. 이 반응을 한 상태에서 이제 A 버튼을 하나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픈이 되겠죠. 한 번 더. 이렇게 열리고 C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흰색, 흰색으로 들어왔다가 빨간색으로 들어왔다가 흰색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라이트 업 자체도 이제 컴뱃 모드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 뭐 컴뱃 모드가 있진 않았지만 여기서 가장 더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마크5는 이렇게 뚜껑이 그냥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죠. 아, 컴뱃 모드니까 일단은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B버튼을 누르면 아, 멋있죠? 아, 내가 여기에 반해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앵콜 다시 한 번 더. 와우. 닫아주면. 자. 그러니까 실제 뭐 마크5는 사실 뭐 목 길이에서부터 넘어오면서 막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구현을 못하지만 마스크만이라도 갈라지는 이 기능을 넣어줌으로써
여기 이제 또 가장 포인트는 또 뭐냐면 음성 인식을 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자비스. 헬로 했죠. 스타트 시스템. 자비스. 오픈 더 마스크. 자비스. 오픈 더 마스크. 너 발음이 안 좋나 봐. 어떻게? 자비스. 오픈 더 마스크. 이 새끼가 마스크라고 해야 듣네. 마스크라고 하니까 안 하고. 클로즈 더 마스크. 자, 여러분, 마스크 아니죠. 마스크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비스, 오픈 더 마스크. 자비스, 클로즈 더 마스크. 자, 여기서 컴뱃 모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스, 스타트 컴뱃 모드. 자비스, 스타트 컴뱃 모드. 자비스, 스타트 컴뱃 모드. 스타트 컴뱃 모드. 안 되나 봐. 이거 이게 약간 원어민을 데려왔었어야 되나 보다. 오픈 더 마스크. 셧다운 시스템. 꺼졌습니다. 클로즈 더 마스크. 몇 번 보여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녀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작 인식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왼쪽 귀를 터치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열렸다가 그냥 닫히는 느낌이고 오른쪽 귀를 터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면서 열리고 닫힙니다. 소리 질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나 이거 한번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네, 꺼보고 자, 뒤를 또 이렇게 열어줍니다. 네, 이게 사실 저같이 이제 얼굴 큰 사람들이 이걸 쓰는 게 굉장히 또 쉽지 않거든요. 아, 오! 아, 귀가! 아우!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는 못 잠글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합니다. 아, 이걸 껐구나. 어, 미안. 해볼게요. 와, 야, 나 거의 인중이가 있네. 이게 좀 작아. 아, 이거 얼굴 작은 사람들 쓰면 진짜 멋있겠다. 여기 턱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난 턱이 안 들어가. 오,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스크를 안에서 착용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열리면요. 이런 식으로 열렸다가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네, 멋있게 열리는 걸로 바꿔볼게요. 오른쪽을 눌러주면 진짜 내가 아이언맨이 된 기분이에요. 우와, 멋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컴뱃 모드로 바꿔볼까요? 빨간불 요거로 해서 오,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앞에가 네, 흰색으로 들어왔다가 빨간색으로 들어왔다가 되고요. 자비스, 셧다운 시스템. 자, 여러분, 아이언맨 마크 5 1:1 스케일의 헬멧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건전지 4개만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고 세상이 많이 발전한 듯한 장난감을 소유를 또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헬멧 중에 만족도는 1등입니다. 역대급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서 와, 상우 형 저거는 잘 샀다. 저거는 호구 아니다. 라고 뭐 거의 30만 원 가까운 가격이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앤트맨 1:1 스케일의 헬멧과 또 1:1 스케일 아이언맨 마크 5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1:1 스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제 리뷰 참고하셔서 네, 또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또 이렇게 대리만족하실 분들은 대리만족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어김없이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